머라이어 인생 최고의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솔직히 제가 한 가수를 다룰 때 머라이어처럼 앨범이 많으면 몇몇 개는 어쩔 수 없이 묶어서 말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 시절 머라이어의 앨범은 뭉뚱그려 넘어갈 수가 없고 좀 짧게 말하더라도 하나하나씩 따로 다뤄주는 게 나아요. 이게 판매량 2천만 장을 넘기는데 이것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싱글의 파괴력. 보이즈 투맨이랑 같이 녹음한 원 스윗 데이가 16주 연속 빌보드 1위를 하죠. 이건 올해나 되어서야 릴 나스 X가 겨우 깬 기록이거든요. 이외에도 판타지가 8주 연속 1위, Always Be My Baby가 2주 연속 1위. 1년이 52주인데 26주를 머라이어 캐리가 혼자 잡아 잡수십니다. 이 당시에 머라이어의 싱글 전략이 인해 전술보다는 소수 정예였어요. 싱글을 막 내는 대신 서너 개만 딱 꼽아서 집중적으로 푸쉬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선 또 덤핑 논란이 생기고 여하튼 뭘 한 번도 순탄하게 넘어간 적이 없던 머라이어 캐리인데 사실 남편이 소니 사장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머라이어는 이 결혼을 끔찍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토미가 자신을 지나치게 컨트롤했기 때문에 결혼한 뒤 나는 거의 감옥의 죄수처럼 살았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맥도날드에서 치즈버거만 먹어도 어디냐고 전화가 왔다는데 이 말대로면 이거는 뭐 처가 수준을 넘어서 거의 강박이죠. 멘탈이 멀쩡할 리가 없고 실제로 이후에 머라이어가 조울증을 고백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모두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고 성공한 이후에도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 그게 빵 터져버린 형태. 쉴 틈 없이 소처럼 일만 했으니까 이런 마음의 병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결국 딱 데이드림까지가 둘케미의 절정이었고 그러던 머라이어는 결국 참다 참다 못해 결혼 4년 만에 별거를 결정. 1997년에 나온 버터플라이 앨범이 딱 이때 나온 앨범이었거든요. 소니가 마련해준 왕좌를 스스로 벗어난 시기, 케어가 훨씬 더 약해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출이 생기기 시작하고 음악색도 좀 바뀐 게 보여요. 엄밀히 말하면 3집이 가장 팝적이었고 4집에서 슬슬 변화의 시동을 걸다가 여기서 그 변화를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어반 사운드고 그리고 힙합 사운드로 차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프로듀서 구성부터 이를 염두했는데 당장 1번 트랙인 허니부터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여러모로 그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는 앨범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3, 4집보다 이거를 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그만큼 여러 말을 몰고 온 앨범이기도 했죠. 음악이 바뀐 건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가 벗었다. 제가 생각하던 섹시 디바의 모습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니의 왕이었던 머라이어의 모습과 알을 깨고 나온 머라이어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바뀐 이미지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 이 앨범 판매량이 이전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런 이유도 그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출은 이 다음 앨범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베스트 앨범 넘버 원스와 6집 레인보우의 앨범 커버를 한번 볼게요. 어우야, 이 두 앨범은 여러 의미로 머라이어의 전성기를 마무리하는 앨범 느낌인데 첫 번째로 이 두 개가 20세기에 나온 머라이어의 마지막 앨범이었고 두 번째로 이 두 개가 소니와의 계약 기간에 나온 마지막 앨범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10년의 마무리 같은 앨범인 거죠.
레인보우 앨범에서도 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절대 못 만든 건 아니다. 피처링진을 보면 우리 세대에서도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제이지, 어셔, 스눕독 등등 이분들 이름만 봐도 딱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신한 이전 앨범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도 기어의 싱글 두 개를 1위로 올리면서 머라이어는 90년대의 마지막을 깔끔하게 장식해요. 이 엄청난 전성기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10년 동안 7장의 앨범을 냈고 덜 나간 앨범이 있을지언정 망작은 없었어요. 레인보우까지 배출한 넘버원 싱글은 총 15곡,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짜잘한 논란과 사생활 이슈, 토미 모톨라와 헤어진 이후에는 데릭 지터랑 사귀어서 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죠. 데릭 지터가 누구냐면 뉴욕 양키스의 영국 열번이거든요. 딱 머라이어가 이혼할 때쯤 포텐을 터뜨린 야구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0년간 매일같이 머라이어의 이름을 본 건데 머라이어가 과대평가되었다는 말과 과소평가되었다는 말을 동시에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과대평가되었다고 하시는 분은 말 그대로 머라이어가 소니의 몰빵을 받아 여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케이스고, 과소평가됐다고 하시는 분은 머라이어를 둘러싼 수많은 가십 때문에 그 음악적 능력이 묻혔다고 말씀하시는 케이스. 하지만 이런 모든 이슈는 결국 머라이어를 독보적인 스타로 만드는 또 다른 공신이 되었다는 것.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머라이어의 음악과 이런 인생사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라이어의 인생사를 보고 그 시기에 나온 앨범들을 듣다 보면 그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상황에 쓴 건지 대충 보이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좀 더 재밌게 듣기 위해선 머라이어의 인생을 아는 게 좋다. 21세기의 머라이어는 애정의 소니를 벗어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죠. 의심과 증명으로 대변되는 머라이어의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소니발로 떴다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머라이어가 고른 새로운 둥지가 바로 EMI였는데 이게 앨범 4장에 8천만 달러 수준의 계약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가히 역대 최고 계약 중 하나였고, 그렇기에 빵빵한 지원도 보장된 상황. 이제 머라이어를 막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거두는 성공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이제 진짜로 시험에 들게 된 건데 머라이어는 또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나서죠. 바로 영화였어요. 아, 이것도 휘트니가 생각난다. 언론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본인도 아주 의욕만땅이죠. 영화 찍고 바로 스튜디오 가서 녹음하고, 머라이어가 자기 목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려면 적어도 15시간은 자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만 잤다고 했을 정도로 이때는 머라이어의 워커홀릭 본능이 제대로 터진 때였고, 사실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마땅했어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스포츠 선수들도 FA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무리해서 으쌰으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 팀에 입단했는데 좀 부상이 있어도 참고 해야지. 그러다가 부상 부위가 계속 굳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머라이어 또한 10년간의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대폭발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실제로 MTV에 새 싱글 홍보차 나오는데 여태까지 봐온 머라이어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가 2001년 7월이었고 머라이어 측은 심신쇠약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 이때 언론에서는 또 자살 시도를 했다는 말을 내기도 해요. 훗날 머라이어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을 실망시킬지는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고 내 커리어와 관련 없는 일을 할 때면 죄책감이 드는 정도였다고. 하지만 이걸 털어놓을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성공은 본인을 위해서나 레코드사를 위해서나 꼭 필요했는데, 이거 OST가 2001년 9월 11일에 나오거든요. 이날은 바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터진 날.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되고 그 불안한 예감은 결국 틀리지를 않았습니다.